자, 오늘 우리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자,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청지기 삶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주인은 소유주의지만은요, 종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종은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고요,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 뜻이 없어요. 그런 비슷한 신분을 우리가 사는 이 조직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군대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자기 뜻이 없죠. 명령으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체계예요. 거기에는 상관의 명령만 있습니다. 상관의 뜻이 있죠.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 삶인데 모시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간단하게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사는 삶이 있고 죽는 삶이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지막 간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지막 간증은 죽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죽음을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산 삶을,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겼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아멘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멘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요, 법적으로 보면 아멘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장 낮은 수준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나는 내가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요, 가장 높은 은혜의 차원에서도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내가 알 때에 그 가치에 얼마나 걸맞지 않게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귀한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삶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유익하고 또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어린아이 때는 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잘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죠.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며 소위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자원봉사자들 분명하게 그 기술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배운 그 기술 의술이면 의술 그걸 가지고서 베풀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장담하건대 그 사람의 삶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이런 삶을 살았다. 아, 내가 좀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도 됐고 그렇게 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는 전혀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 것인데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내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많이 갈등이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러나 30배, 60배를 넘어서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거두었다. 아주 풍족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배로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받는 것이 제일 복이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설령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요. 그걸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한번 주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요. 준비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헌신된 사람에게만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따라오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계속해서 금지하고 또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러죠. 함부로 따라오려고 하지 말라. 함부로 제자가 되려고 결정하지 말라.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한번 더 거듭거듭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올 자신 있으면 따라오라. 건축물 잘 지어놓고 그렇게 완공해서 그런 계획으로 세웠는데 중간만 짓다가 그거 방치시켜놓으면 그거보다 더 보기 싫은 것이 어디 있느냐. 전쟁이 벌어졌는데 객기로 그 전쟁 버리지 말고 잘 계산해보라니까. 내 군사력, 상대방의 군사력. 그래가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을 때에 전쟁을 버리지. 함부로 전쟁 선포했고 그 패망당하는 비극을 초래하지 말라. 군대 입대해서 군 훈련이 어떻고 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충분히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심사숙고하게 입대를 결정하라.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탈영병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불명의 제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온 것이죠.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삶을 그렇게 잘 살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가난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뭐 크기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영광 가운데 하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밖에 참여한 교회가 없다. 이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1등 공신들 있죠. 창업 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환난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 많은 필요의 많은 부분들을 공급해 준 대상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나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애정의 표현은 성숙의 표시예요. 어렸을 때는 나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만은요, 이제 성숙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무엇이 필요하겠다, 무엇이 필요하겠다.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재정이 필요할 것이냐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 그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도요, 적어도 부모들은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그 부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고려하는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요, 시간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노력과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것을 판단할 때에 그것은 현실적인 결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은요, 무엇이든지 말은 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싶고 추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두 가지로 집약될 때에 바로 그 마음이 현실로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러던 가운데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서로 애정이 있는 관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나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훌륭하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경제적으로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정도, 이것은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재정적인 지원에 민감하냐, 그 부분을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 현실적인 말씀이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넉넉하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요, 제일 1차적으로 내 신분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계속 배달하는 것입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 시간을 받았죠. 그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에 맞게 잘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정해주셨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도 선정해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그 고유한 그런 그 직업들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분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침입해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었든지 간에 영에 속한 영역이든 혼과 몸에 속한 영역이든 그 모든 부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에 다른 대상들은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의하면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정작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서는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삭스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바울은 관여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것인데 그러나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합당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들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드리는 자의 은혜에 대한 교리처럼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채워주는 사람은, 여기에 또 초점이 있습니다.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용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예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죠. 그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부유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순수성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 아주 현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다루어진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설교하려고 할 때 상담하고 또 도우려고 했을 때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하면 나한테 돈을 갖다 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순수성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바로 순수한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유익에 최선의 유익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도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 도움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을 주고받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건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을 돈을 관리하는 것이냐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냐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인생의 참된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연관이 있을 때에 나에게 손해가 끼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단절해버립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많이 보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친구가 없어요. 참다운 친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약해집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성이 있었죠. 내가 감옥에까지 따라가는 한이 있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때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막심한 손해가 당할 것을 내가 계산하는 것이에요. 멀찍이 거리 두고 따라다니. 전혀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은 재판정일 거예요. 사람의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법정에 한번 서게 되었을 때요. 긴장하게 돼 있죠. 바울은 여러 번 섰습니다. 그때에 바울 편에 서준 사람이 없어요. 혼자 담당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과연 여러분의 편에 서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잊지 마세요. 지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사람을 그 옆에 두게 하신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의 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재림입니다. 재림 때 그렇게 오실 것이고요.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었죠? 소권마저도 다 주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바울의 삶 아니겠어요? 바울은 가정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식도 없어요. 심지어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덤도 없어요. 다 죽어 떠난 것입니다. 들림바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들을 다 휩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나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다섯 가지 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상과 유업과 보상,
상속권, 통치권, 청지기의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서의 복은 참된 경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경배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람을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을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엔 기준이 있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전에 기록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는 바울은 어디에서나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도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도 부유해요. 항상 부자예요. 사람의 인생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혼은 마음을 나타나는 것인데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 그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조금 불편한 삶을 산다 뿐이에요. 그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경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헌금일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고 받으실 만한 희생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제물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모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을 드리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은 가장 적극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감사를 아뢰 수 있지만요.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슬프지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훌륭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또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거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나의 죽음이 너희의 삶에 도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부럽죠?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러나 청지기 직분을 잘 의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물질과 은사, 주어진 기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익하게 다 흘러가 버려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훈련 받은 사람, 연단 받은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쌓여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청지기의 삶,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복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러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삶이에요. 가장 부러운 삶은 그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되고 그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일하게 동의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야기가 잘 통하겠어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요? 밤을 새운들 뭐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공감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로 마주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서로 부담되겠어요? 청지기로서의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나의 직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의 계획도 나의 소유도 또 나의 뜻도 그것은 주인의 뜻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삶을 지상에서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장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다. 맞습니까? 한번 그 말에 대해서 살을 좀 보태보죠. 흔히 자존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기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런 시야라고 그 시각이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둘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직한 시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면 세상 사람도 나를 대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반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를 못해요. 세속사에서 모세를 알아줍니까? 다니엘을 알아줍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석학 중에서도 그런 석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대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무슨 보험 상품이나 그런 거 팔기 위해서 이제 선전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골똘히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겁죽이 딱 좋습니다. 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대요. 거기 이제 휩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저축을 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에 따라서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분별력을 소유합니다. 자신의 필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필요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고 일할 능력도 주셨어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천직이라고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게으르지 않고 그 천직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굶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라크만 목사님은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의심스러운 상태예요. 예, 구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을 분명하게 지닐 것입니다. 그 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때 충돌이 연달아 있습니다. 계속 부딪칠 것이에요. 전쟁을 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죠. 왜 충돌이 없겠어요? 그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많은 덫과 함정들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충당이 되었으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생활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카만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건강이 없이도 얻을 수 있고 재산이 없이도 얻을 수 있고 교육이 없이도 얻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의 확신, 슬픔과 고난의 때에 주시는 성령의 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당신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면 부흥을 주실 것이고 지불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본향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죽음을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병이 필요하다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어떤 의사나 누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 병을 고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겸손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겸손케 하실 것이다. 위로나 용기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공하시며 고통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의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청지기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려는 사람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 그대로 있고 싶다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대로 있어.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누가 믿을 것인가?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계속 살펴봤었던 보리빵 다섯 덩어리 있었죠.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있었죠. 그대로 그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다면, 드린다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타 역시 마찬가지로 교훈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드려졌을 때에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역시 마찬가지. 시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삶에 대한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오셨죠.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변함없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올라갔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잘했다고, 참으로 잘했다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